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산의 능선의 암반의 이 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용맥의 결과 십자 결과 수직 수평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또 암반의 조직에서는 우리가 수평결과 수직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수평결과 수직결을 항상 설명을 할 때, 수평결과 이렇게 수직결이 만났을 때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직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앞쪽에서 보시는 암반 조직과 같이 이렇게 사선이라 그래야 될까요? 대각선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수평결과 수직결이 만났을 때그 결의 구조 특성이 어느 쪽이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결이냐에 따라서 용맥의 진행 방향이 달라집니다. 용맥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고, 또이 수평결이 수직결에 가깝게 이렇게 각도가 서게 되게 되면 급경사가 진행하다가 왕경사로 형성되는 그런 특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수평결에서 더 아래쪽으로 용맥이 진행하는 쪽으로 숙여져서 각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각도로 형성됐을 때는 용맥이 중간에 멈춤이 없이 그대로 쭉 빠져서 진행하는 용맥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곳에는 용맥의 특성상 급경사일 뿐만 아니라 용맥의 두께도 굉장히 좁고 급하게 진행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간다든가 자연에 들어가서 특성을 살피실 때 산에 들어가는 초입부터 즉 계곡의 바닥이나 그 다음에 능선의 끝자락에 용맥의 특성을 살펴서 그 용맥의 기능을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관찰하시는 것도 많은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앞에 수직 그 멈춤멈춤 탓했던 이 수직결이 풍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잔잔한 돌로 이렇게 풍화가 일어나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돌은 절대 마사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사토가 될 수가 없고 풍화가 일어나자마자 부서져서 나중에는 점질토로 바뀌어 버립니다. 점질토로 바뀌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여러분들이 혈심이 깊지가 않습니다. 혈심이 깊지가 않고 얕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수평결과 수직결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 특성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결이 형성되어 있고 또 이렇게 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이 우리가 십자 형태로 이렇게 마주치게 결이 이렇게 조직이 짜여집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산에 가면은 십자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성봉이 됐을 때 좌우측으로 가지맥을 지맥을 내주고 입수맥과 또 나가는 맥, 출맥을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입수맥이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맥이 이렇게 나가고 또그 다음에 이렇게 우측으로 가지를 내주고 혹은 좌측으로 이렇게 가지맥을 내줬을 때이 부분 이그 입체성봉이 돼서 형성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십자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맥과 좌우측 맥의 형성 구조의 각도, 수직맥과 수직결과 수평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며 연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연구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